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다론입니다. 오늘은 24년째 삐삐머리를 하고 다니시는 고객님의 숏컷 영상입니다. 재미나게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백포인트에서 브로킹 후 턱선 정도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항상 길이 설정은 고객의 얼굴형과 취향을 반영해야겠죠? 첫 번째 브로킹에서 층의 높이를 딱 정해줍니다. 2cm 폭의 가이드라인을 가로로 섹션을 떠서 커트. 이때 몸이 두상의 라인을 따라서 도는 온더 베이스로 진행해 나갑니다. 무슨 베이스요? 온더 베이스. 그리고 다시 정중앙에서 세로 섹션을 떠서 80도 들고 하이그라로 커트. 이 부분을 조금 더 가볍고 얄쌍하게 빼고 싶다면 90도 들거나 120도 하이레이어로 컷하면 되겠죠? 다음에 기회 되면 90도나 120도로 커트하는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고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뒷머리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사실. 그러니까 뒷머리 디자인에 조금 더 과감해도 괜찮습니다. 무서워 하지 마시고 신나게 잘라보세요. 대신에 연습은 필수. 두 번째 브로킹은 사이드까지 한 번에 타줍니다. 첫 섹션은 아래 가이드보다 2cm 길게 디스커넥션으로 커트. 보이시죠? 커트를 하면서 내가 의도한 볼륨이 확보가 되는지 체크하면서 진행. 아래 가이드 보지 마시고 뒷가이드 보면서 커트합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섹션씩 커트. 참 재밌죠? 커트의 맛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치고 나갈 때까지 연습 미치게 해보세요. 아셨죠? 사이드는 평상시 귀 뒤로 편하게 넘긴다고 하셔서 70도 들고 커트. 라인을 먼저 잡고 층을 내는 것과 층을 내고 라인을 잡는 것. 이것들의 차이점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꼭 해보세요. 마지막 브로킹은 가로 섹션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연결 커트. 요즘 짧은 머리 스타일이 디스커넥션과 낮은 각도의 커트, 그리고 질감으로 쇼브를 치는 게 트렌드입니다. 꼭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탑 포인트는 가이드를 설정 후 가이드를 중심으로 오버 다이렉션 시켜서 커트. 형태를 잡아주는 커트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 코너는 살짝만 제거를 해야 뒤쪽에 볼륨감이 줄어들지 않겠죠? 자, 이제 질감 커트를 해볼까요? 질감 처리는 끝부분에 포인트 커트와 그리고 안쪽에 이너그라로 틴닝 처리를 합니다. 주말이라 간만에 좀 바빴어요. 다음에 질감 테크닉 자세하게 올려볼게요. 결과를 볼까요? 짜잔! 삐삐머리에서 숏컷으로 확실하게 메이크업을 했죠? 지금까지 궁다론이의 이지커트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좋아요. 좋아요는 더 좋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안녕!